뭔가 할 줄 알았어요. 뭔가 후회할 줄 알았습니다. 붉은 원숭이 해에 붉은 원숭이 분장을 하고 나타났어요. 스스로 붉은 원숭이가 되신 박근혜입니다. 아, 완벽하게 붉은 원숭이가 빙의됐다고 할 수 있죠. 네, 우아한 붉은 원숭이들 박나래 친구 만나볼까요? 오늘 분장은 제가 보기엔 붉은 원숭이인 것 같은데 한번 컨셉과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미녀대표 박나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 컨셉은요 정말 딱 알아맞추셨어요. 그 내년이 또 원숭이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원숭이 분장을 하고 왔는데요. 인간과 원숭이의 콜라보죠. 인숭이를 콜라보했습니다. 네, 너무너무 예쁘죠? 오늘 분장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? 네,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.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드레스 업체에게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. 네.